까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한시 노란색 테란이 구성은 박성규는 빨간색 테란 7시입니다. 8강의 경기 테테전이지만 재밌는 빅매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18차사 랭킹전이 끝나면 소닉 프로리그 1회차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확정된 멤버는 아직 아닙니다만 CJ팀의 진영아, 윤찬인, 전태규, 누재상, 한상봉, SK텔레콤, 최호승, 김태경, 이몽규, 이승석, 박세정, MBC, 박지호, 연보성, 김재현, 지영훈, 박수범, 김기훈, STX, 철구, 변현재, 김윤준, 조일장, 김경효, KT, 김태영, 박성균, 김규혜, 배성, 한재선, 화승, 하늘, 구성은 유진우, 공민창, 이창호, 박준호, 삼성, 박성준, 허영무, 차명한, 노광호, 샤이니 선수가 있고 아마 올스타팀이 아니라 소닉팀으로 아마추어 올스타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가 끝나면 9차사리가 진행이 될 건데 10월 27일부로 저그의 김명훈과 테란의 임진묵 선수가 새로운 라인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저그 퀸의 저그죠. S급 저그 김명훈과 테란 임진묵 선수입니다. 오늘자로 김명훈 선수까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전진에서 벼락 찍고 있는 구성훈. 아까와 반대로 3세트에서는 오히려 박성윤이 본진 벼락을 찍고 있고 구성훈이 전진 벼락을 찍고 있습니다. 전진 벼락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기대되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병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S병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배럭. 전진해진 구성훈이 이번 경기는 어떻게 판을 짤까요? 조신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김명훈 선수가 은퇴를 했죠? 네. 오늘 친구가 소닉 닮았다고 해서 절규했다. 원배럭의 커맨드 바로 올라가는데요. 자, 말이 난 게 내려오는 구성훈. 원배럭의 커맨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훈은 원팩을 올리고 있죠. 자, 말이 난 게 내려와요. 빼고 있는 테란 박성균 투마린이에요. 아무런 견제 못하고 올라가는 구성훈. 지금 초반 스타트는 원베럭의 원팩 시도한 박성균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는데 벙커까지 지어야죠. 그렇죠.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경기 중이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블리자드, 뭐 거의 공식 홈페이지로 알려져 있는 팀리퀴드, 외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스타크래프트 원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현재 그 소닉 프로리그에 대한 기대 댓글에도 4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지금 영어로 제가 아까 해석을 다 해봤는데 소닉 존나 멋있다, 소닉 짱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21페이지까지 넘게 조회수만 해도 몇만이 지금 가고 있죠. 네, 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 분들도. 2팩에, 자, 지금 박성균은 3팩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박성균인데, 자, 3팩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SUV 한 개 올라와서 커맨드 소니가 어디 왕시스틱하게 감사합니다. 자, 마련한 게 또 돌고 있죠.
소닉님 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소닉님 소닉 얼굴처럼 되는 거요 라고 했더니 넌 이제 내 손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뿅 사라지셨어요. 자 구성은 내려옵니다. 예, 먼저 어쨌든 앞마당을 박성균 먼저 했기 때문에 견제에 있어서는 구성원이 먼저 해야 됩니다. 투팩이고요. 자 지금 벌처와 탱크가 내려오고 있는 구성훈이에요. 구성훈. 자 박성균이 근데 3팩에서 벌처들을 찍어주고 있는데 벌처의 양으로 충분히 원탱크 정도는 SU와 함께 물어. 아 이거는 박성균의 판단력이 지립니다. 와 저 지금 지렸어요. 예. 와 지를만한 박성균의 판단력. 예, 재빨리 쪼이기 전에 바로 이렇게 SUV와 벌처가 나와서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3팩의 벌처로 이제 역으로 견제를 하려는 박성균의 이 플레이. 뭔가 이 세트가 끝나고 나서 박성균의 플레이는 내가 박성균이야. 근데 내가 뭐 소닝TV 처음 나왔다 해서 클라스 영원한 거 못 보여주겠어? 뭐 이런 느낌의 게임을 보여준다라고 할까요? 박성균 벌처 더 찍으면 마인드까지 깔 수 있는 벌처의 견제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속업까지 되었기 때문에 구성훈이 방어적으로 나가는데 이 투탱크 방어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투탱크는 전혀 벌처들에게 무섭지 않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마인업 되면 벌처들은 쑥 들어와서 마인드 깔고 탱크를 잡든 벌처들이 본진으로 가든 예, 물론 탱크 한 기가 이쪽 자리 잡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박성균의 벌처 플레이가 왠지 두렵습니다. 보기만 해도 네 벌치들 올라가고 있죠. 마인업이 됐습니다. 박성균의 이 벌초로 흔드는 플레이 자 감상해 보시죠. 예, 박성균 올라갑니다. 자 벌치 준비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자 50볼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팩토리 하나 더 올라가고 있고 아머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포팩의 박성균 뭐 방금 전에 마인을 좀 깔았어도 됐을 텐데 약간 소심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박성균 선수 배럭으로 탱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더 모아서 큰 걸 노리려는 것 같아요. 박성균 예, 지금 탱크들이 5탱크가 뒤에 벌처들까지 나와 있는데 자 벌처들이 갑니다. 박성균 근데 5탱크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정말 잘 깔아줘야 될 텐데요. 마인드를 정말 잘 깔아줘야 되는데 마이에 2탱크까지만 잡아내는 박성균. 아까 들어왔으면 더 좋은 그 데미지를 줬을 텐데 방금 전은 예, 투탱크까지만 예,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추천이 적습니다. 추천을 안 누르면 제 얼굴에 머리가 삭발인 여동생이 아니라 예, 아기를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마인에 걸리죠 드랍시. 박성균이 이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인에 지나가는 드랍시 봤을지. 체이스님 직강이 감사합니다. 예, 시발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천 누르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시발 욕하지 말고 추천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욕먹으면서 추천 받으려고 이런 드립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체이스님 직강 3개 감사합니다. 자, 드랍십 이동하는데 아, 못 봤나요? 자, 드랍십이 움직였는데 자 앞마당 쪽에 열쇠를 떨어집니다. SUV 한 개에 두 개까지 잡아내고요. 박성균 선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이제 알아요.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 적절하게 피해 주는데요. 이거는 아까 탱크 초반에 탱크 잡히고 시작했던 걸 만회하고 있는 구성훈인데요. 지금 9시 멀티 박성에 올라가고 있고 드랍십의 움직임 좋습니다. 드랍십의 움직임 솔직히 소닉 잘생기지 않았음? 내가 여자라면 결혼함. 네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 드립을 치겠지. 자 여러분 드랍십 올라가고 있는데 9시의 커맨드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데 SCV 어떡하는데 커맨드 완성됐고요. 벌쳐 잡히면서 구성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안 누르면
자신의 여동생이나 자신의 친누나, 사촌 동생, 사촌 여동생, 사촌 누나가 저랑 결혼합니다.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그 여동생이나 사촌, 사촌이라도 저랑 결혼합니다. 추천 안 누르시면. 자, 탱크한 게 올라가고 있죠. 드랍식 또 내려오는데 벌초들이 방어를 빨리 하러 옵니다 지금. 자, 다시 태우는 구성훈 선수인데요. 자, 내려옵니다. 드랍식 내려와요. 자, 이거는 골리앗 한 게 있는데 골리앗 한 개가, 자, 드랍시 못 잡았어요. 아직까지 못 잡았고 앞마당 쪽으로 하면서 구성훈을 뚫으러 가요. 야, 구성훈의 드랍십으로 시선을 끈 다음 이쪽을 뚫어내는 구성훈의 센스 있는 플라이. 테크닉이 장난 아닌데요, 구성훈. 야, 이런 즉흥적인 테크닉은 정말 구성훈이 진짜 이런 판단력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구성훈만이 할 수 있는 노련함. 구성균이 초반 분위기 다 잡아놨던 거 드랍집 한기로 흔들리고 있어요. 박성균 드랍집 한기 흔들 클라스는 아니거든요. 네. 아, 구성훈의 탱크와 벌처 골리앗들이 내려가고 있고요. 박성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와, 구성훈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언급을 정말 적게 하면서 박성균 대단하다, 박성균이 클라스가 있는 선수구나 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구성훈이 아가리 안 다칠래? 이러면서 병력들이 내려와서 박성균을 털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정말 구성훈이 왜 구성훈이고 현재 소스파 레이킹 2위가 왜 구성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소스파 랭킹 2위 구성훈 언제나 묵직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 저번 8차 스타리그, 소닉 8차 스타리그에서도 조지명식 때 갑자기 그 생방송 때 시청자들에게 추첨을 눌러라면서 굉장히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오늘 구성훈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성훈. 정말 구성훈 선수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놨습니다. 바꿔놨고, 박성균 선수가 배럭 지으면서 팩토리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구성훈이 지금 팩토리 늘어난 타이밍이라던가 병력이 지금 쪼이고 있는 양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벌처와 탱크들이 내려갑니다. 구성훈 선수의 벌처와 탱크 숫자가 악박을 주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요. 소닉하트님께서 습관이 감수리고요. 마인 깔면서 탱크의 악박은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균 막아내는 데만 하더라도 힘이 들죠 지금. 네. 탱크들 올라가고 있는데 구성훈 선수가 마무리를 할 탱크들이 내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 12시 멀티까지 먹고 있고요. 지금 이 경기는 구성훈 선수가 뭐 거의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로 하고 있죠 지금. 자, 골리앗까지 내려와요. 8팩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성규는 아직까지 5팩입니다 6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터렛까지 지으면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두 개 다 잡고 있는 드랍십이 그래도 갑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 구성훈은 침착하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침착하게. 뭐 돌고 돈다더라도 오히려 박성균을 돌아버리게끔 만들려는 구성훈. 드랍십 삥삥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삥삥 돈 드랍십의 박성균은 오히려 구성훈의 이 방어에
돌아버릴 겁니다, 박성균. 자, 지금 내리자마자 탱크에게 폭격당하면서 투벌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막을 수 있죠, 구성은. 근데 위에서 휘둘리는데요. 빨리 막아야죠, 구성은. 이쪽 병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모르나요, 설마? 자, 구성훈 선수가 정신없는데요. 자, 병력들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와요. 태태전에 구성훈과 박성균의 경기. 현재 스코어 1-1 상황에서 자, 이번 세트를 잡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4강으로 가는 정말 그 심리상 4세트 서킷 브레이커를 잡아낼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벌처들 다 잡아내고 구성훈은 탱크들 시즌모드 풀고 이쪽 라인 스캔 뿌려서 확인하고 내려갑니다. 구성훈도 벌처들 던지면서 탱크들 시즌모드하고 공격 업그레이드 그리고 박상균의 공 1업이에요. 골리앗과 탱크들로 밀어내는데 이러면서 지금 구성훈은 이쪽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벌처 탱크들 구성훈 선수 뭐 4강 8강 워낙 많이 넘나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박성균을 상대로도 현재 2대1 스코어를 만들 분위기로 하고 있고 박성균은 4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박성균 지금 지지가 나옵니다. 12시에 견제가 왔지만 경기는 끝났습니다.